자, 시작을 해볼게요. There was 동사 표시할게요. 지금 페이지는요, 64쪽이고요. 앞에 있는 거는 복사를 제가 깜빡하고도 못해서 요거 일단 하고 다음 주 영상에 고개 들어갈 겁니다. There was부터 갈게요. There was a 3-year old. 3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Who was suffering from disease. 자, 뭐야?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3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The little girl. 이 작은 소녀는요, needed. 필요했습니다. 피를. From부터 theater까지 갈로 치고요. 자, 5살짜리 이 여자 형제. 뭐, 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언니로부터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Who부터 갈로 치고요. Had survived the same disease. 부터 끝까지 갈로 칠게요. 자, miraculous라고 하면 기적적으로 같은 질병에서 살아남은 이 5살 언니로부터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Little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동생이고 얘가 언니라는 거알수 있겠죠. The older sister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5살짜리 여자 형제의 언니인 것 같아요. 이 older sister은 was 동사 표시하고 the only hope,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디? 그녀의 이 작은 소녀에게. 그 작은 소녀, 즉 여동생이겠죠. 자, the doctor는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에게? 이 언니한테. 그리고 ask,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냐면 if she would be willing to. 자, be willing to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기꺼이 뭐뭐하다. 자, 그녀는 뭐 했다고 합니까? 그녀는 기꺼이 그녀의 피를 그녀의 여동생에게 줄지 안 줄지니까 여기 if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겠지. 자, 그녀가 그녀의 피를요. 보통 give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 목적 두개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있을 때는 삼형식으로 바뀐 거겠죠. 이렇게 갈로 치고요. if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피를 그녀의 여동생에게 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얘는 네모였어. 얘는 동그라미야 되겠지. 동그라미 누구였어? 리를 거리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1번, 2번이 둘다 등장인물이 달라. 그럼 3번까지 읽었으면 대충 답은 나오겠네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She thought 동사 표시하고요. 그녀는요 생각을 했습니다. Only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생각을 했고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는 will do it 할수 있어. If부터 끝까지. 만약 it will save my sister, 나의 여동생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할수 있어. 그럼 내가 누구야? 언니가 될거 아니야? 그럼 답은 2번이겠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As the operation started, 갈로 치고요. 수술이 시작됐었을 때, 그녀는 lay in bed, 침대에 누웠어. Next to her sister, 그녀의 sister 옆에란 뜻이겠죠.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은 천천, 어떻게, 천천히, grow, 동사 표시하고요. pale이라고 하면 창백하냐. 점점 창백해지고요. 이건 형용사 나와야 돼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L 바이 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녀의 이 미소는요, disappear,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 후, 언니가 되겠지. 얘는 looked up, 동사 표시하고, 간호사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Beside her, 그녀 옆에 있는. 그리고 물어봤어요. With trembling. 자, trembling 하면 약간 떨리는 이런 뜻이야.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물어봤겠죠. When will I start to die? 자, 무슨 말이야? 저는 언제 죽기 시작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 소녀는요, misunderstand.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해를 했겠죠. 자, what부터 갈로 치고요. 닥터가 말한 것을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뭐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관계대명사 was이라는 겁니다. 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was은요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동사잖아, 목적어지. 명사가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하는 거잖아. 의사가 말한 것을 오해했다. 그리고 thought, 생각했어. 뭘 생각했어? 그녀는 had to die, 죽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그냥 피 뽑아주고 그런 건데 뭐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가리키는 것 중에 다른 하나는 2번으로 찾았고요. 일치하지 않은 거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older sister의 피는요, 필요했어. 그녀의 여동생을 구하려면. 맞는 말. 이거 나중에 해석 다 시킬 거야. 두 소녀가
suffered from 똑같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잖아. 이것도 맞는 말이었죠. 자, 언니는요 동의했어요. 그녀의 피를 그녀의 여동생에 주는 걸 동의했죠. At the operation 수술 동안 수술에서 이 sister들이잖아. 그럼 자매겠지. 자매들은 lay in bed side by side라는 말을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나란히 나란히 침대에 lay 눕다.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죠. 자, 오퍼레이션 룸에서 언니는요 그녀의 마음을 바꿨어? 뭐 갑자기 피 안 준대? 그런 말 없었지. 5번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소녀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말한 이유. 밑줄 친 부분이 뭐였어요? 내가 언제 내가 죽기 시작하나요? 라고 하는 거 뭐야? 적어보세요. 그냥 뭐 오해했다. 내가 죽는 줄 알고 본인이 죽는 줄 알고 오해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5번은 되겠네요. 여기까지 볼게요. Imagine, 상상해봐라. That you find out, 너가 발견했다고. 뭘? Other, another person. 자, 또 다른 사람들이 is living a totally different life. 뭔 뜻이냐면 발견, 상상해봐라. 너가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뭘 발견해? 여기 또 that부터 갈라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또 목적어 자리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런 거 잘 기억해. 또 다른 사람들이 is living a totally different life.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뭐? 너의 얼굴을 가지고 또는 personality, 성격, 그리고 이 쟤는 유전자. 그건 뭐야? 아, 쌍둥이 얘기겠구나 라고 보면 되지. 뭐 그림 속에서 얼굴 봤었을 때는 똑같이 생겼는지 말았는지는 뭐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this is 이것은요 a surprising story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of부터 sister까지 이 twin sister 쌍둥이 자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who부터 갈로치고요 found 동사 표시 each other 서로서로를 발견한 이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래. 그러면 뭔가 내용이 봤었을 때 서로를 발견했대. 언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란 거 보니까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쭉 함께한 쌍둥이가 아니라 뭔가 떨어져 있다가 발견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rise. Rise라고 하면 이제 올라감, 성장 이런 거잖아요.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성장은요, made, 만들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다. 요거 표현 잘 기억하세요.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파스부, 이 형용사잖아. 보호자리는 여기 옆에다가 살짝 적어볼게요, 얘들아. 자, 보호자리는 명사와 형용사 요렇게 두 가지만 올 수 있어. 알겠지? 요거 잘 기억해. 이 자리 부사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뭘 가능하게 했는지 볼게요. 자, S와 A는 were born 태어났어요. 어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요 was adopt. 자, adopt이라고 하면 얘들아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다 필기해라. adopt과 adapt이 있는데요. adopt은 채택, 입양 이런 뜻이고요. adapt은 적응이야. 약간 다르지? 적응, 적용 이런 뜻인데 우리 adapter라고 하는 게 요 콘센트에 많이 꼽는 걸 adapt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꼽다, 적응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adopt 할 때 이 opt는요. option 할 때 opt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고르잖아, 너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입양되어졌어. 가족에 의해서. 어떤 가족? 미국에 있는 가족에 의해서 입양됐어. 한 명은. 그럼 그 다른 한 명은요. 입양되어졌어. 어디? 프랑스에 있는 가족에서. 그럼 뿔뿔이 흩어졌네요. 자, 그래서 A는 런던에 살았어. 2003년에 런던에 살았을 때 그녀는 봤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뭘? 사만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또 다른 쌍둥이에서 만들어진 유튜브를 보았겠죠. 자, A라는 주인공이 나왔고요. 그녀는 사만다의 비디오를 봤으니까 이렇게 둘이 같은 사람이겠죠. was, 콤마, who, 별표 치세요.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설명이라고 적어보고요. 갈로 열고 그리고 그는 이라고 적어놔. 자, 그리고 그는요 was actress 어디?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였습니다. A는요 didn't even know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대프트 걸로 치고 그녀가 쌍둥이라고요. at that time 그 당시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라고 하면 그녀가 누구야 지금? 계속 이 A가 될 수가 있겠죠. 얘는
놀랐대. 뭘 놀랐어? At how similar. 얼마나 그들이 비슷하게 생겼는지에 놀랐겠죠. 그래서 그녀는 searched, 찾았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그녀의 비디오라고 하면 그녀는 누구야? 이제 아까 말했던 어디 갔니? 사만다가 될 수가 있겠죠. 사만다 어딨노? 여기 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이 되겠죠. Further이라고 하면 적어볼까요? 더욱. 그건 뭐야? 그녀의 이 비디오를 더욱더 검색을 했고요. Was more surprised. 점점 더 놀랐겠죠. 그 여자는 share 공유했습니다. 같은 생일을요. 그녀와 함께. 그녀가 누구야? 여기 놀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요. Were both. 똑같이 입양도 되어졌어요. 그럼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았겠죠. Finally, 마침내 그들은 got in touch.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연락을 하다. 뭐 연락을 닫다, 연락을 취하다란 말인데 그 연락을 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found out,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어? They were twin. 그들이 쌍둥이라고. 이 자매는요. film 동사 표시하고요. 촬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뭘 촬영했어?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어요. About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언제? 2015년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요. is surprising. 놀랐습니다. 놀라게 했어. 자, 이것도 중요해, 얘들아. 요거 현관펜 칠해놓고요. 자, 놀라게.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놀라게 하다라고 하면 ing야. 놀라움을 받으면 pp야. 놀라면 pp. 이렇게 잘 기억해. 그럼 이야기가 놀래키는 거야, 놀래치는 거야. 놀래키는 거니까 ing가 되겠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일 것 같아요. 맞죠?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아까. 7번 풀이 해볼게요. 이두 명은요, 시스터, 트윈 시스터. 맞는 말이겠죠? 두 명은 입양되어졌어. 다른 가족들에게. 맞는 말이고요. 소녀는요, 발견했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니? 아니지. 한 명이 발견했는데, 맞네, 미안하다. 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서로가 발견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두 명을 알게 됐으니까. 이 A는요, had been looking for 동사 표시요. 그녀의 쌍둥이 여자 형제를요, 오랜 시간 동안 찾았어? 아니, 우연히 발견했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그들의 이야기는 만들어졌어? 다큐멘터리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디스 한번 볼까요? 자, 디스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해당하는 건 뭐가 될것 같아요? 우리말로 쓰라고 했잖아요? 뭘? 서로가 찾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what is the most dangerous? 가장 위험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너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자, 타이거, 곰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According to several, 몇몇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물은, 이제 새로 나오는 이 동물은 is much, 훨씬 더 흔하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훨씬 더 흔하대요. Think about, 생각해봐라. Chance, 기회. 어떤 chance? 너가 너의 집으로 오는 길을. 자, you're on your way라고 하면 뭐뭐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어디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날 경우에 대해 생각해봐라. 어디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런 큰 것과는 다르게, 자, 그런 크고 무서운 것과는 달리, it's always, 그건 항상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겠어? 이 동물은 사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등장인물 총 다르다고 1번 2번에 벌써 나왔네요. As always, 항상 너 주변에 있습니다. Oh my, 이런. It fed, 동사 표시하고요. 그건 feed, 먹이를 줘요. 인간의 피를 먹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동물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게 풀린다, 여기. 자, 콤마이 동그라미 치고에 뭐뭐 하면서입니다. 뭘 하냐면, 이 질병을 퍼뜨려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를 먹는다라고 하니까 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빠른 애들은 여기 옆에 읽어봤을 거야. Have you found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뭐뭐 한적 있니? 쌤, 어떻게 한 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얘 동그라미 치고 이제란 거죠. 이제 너는 알아냈니? Found out. 발견했니? 란 말이겠죠. That's right. 맞습니다. The buzzing
mosquito. 자, buzzing이라는 것 자체는 윙윙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윙윙거리는 모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is the most dangerous creature. 가장 위험한 생명체야, 전 세계에서. 왜? 병을 막 옮기거든. 안 좋은 사람의 막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었다가 다른 사람 피 빨아먹으면 그게 바로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72만 5천 이상, 7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요. 매 해마다 이 질병을, 어떤 질병? 모스키토가 가져오는 질병이겠죠. 뭐와 같은? 말라리아와 같은. It has 동사 표시 highest. 자, 무슨 뜻이야? 가장 높은 질병률, 즉 죽음, 치사율이라고 하겠죠.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죽는 비율, 즉 치사율은 나타내고 있는데, 얘들은요, 최소 60만 명의 사람들을 매해마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버그가 so deadly, 그렇게 치명적인 이유는요, is 동사 표시 대표도 갈로 치고요. 어떤 이유냐면 they adapt. 아까 앞에서 배웠죠. adapt이라는 거는 적용, 적응이잖아요. 얘들은 뭐 한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quickly, 빨리 하고요. breed quickly. breed라고 하면 번식이야. 번식도 빨리 한대. 알다시피 모기가 어떤 애들이에요? 아파트 높은 층에 살면 엘리베이터 타고까지 올라온 놈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주 빠르게 번식하고요. 빠르게 침투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don't be too be 뭐하래? 빈칸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야. 그럼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빈칸을 알수 있겠네요. 너는 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 몇몇의 나라를 피함으로써. 언제? where부터 갈로 치고 끝까지 해서 앞에 꾸며주고요. 모스키토가 이 위험한 질병을 가지고 오는 몇몇의 국가를 피함으로써 너를 보호할 수 있다. 그건 뭐야? 아, 그 나라만 피하면 그렇게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 나라 갈 때는 말라리아 주사를 미리 맞고 가거든요. 백신 맞듯이. Furthermore, 게다가 앞에 내용을 추가 설명해 주겠죠. Where you go outdoor? 너가 이 야외에 나갔을 때는 너는 간단하게 apply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적용. 또는 뭐 바르다. 몇몇의 크림을 발라요. 어떤 거? 그 버그를 막아줄 수 있는. 왜? 몸에 바르는 게 있잖아. 벌레 물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약들도 있겠죠. 그럼 여기 들어간 건 뭐야?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가 되겠죠. 이렇게 보호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답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키는 대상이 다른 건 아까 2번이라고 찾았습니다. 2번 체크하시고요. 일치불치 가볼게요. 그것은 so that can 하면 적어볼게요. 너무 뭐뭐 해서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자, 너무나도 흔해서 너는요 쉽게 그것을 너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모기는 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 It's main food. 자, 주식은요 인간의 피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것은요 위험한 질병을, 말라리아와 같은 위험한 질병은 전달한다. 맞는 말이고요. Can be very deadly. 매우 치명적이다. 맞고요. It need.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니, 되게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아까 11번 빈칸이 들어갈 말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1번 안전, 2번 무서움, 3번 행복, 4번 늦은, 5번 자신감. 답몇번 되겠어? 2번이 되겠죠. 윗글을 요약할 때라고 합니다. 자, 모스키토는요 가장 위험하니까 dangerous가 들어가면 되겠죠. 위험한 동물이다, 세계에서. 왜냐? 그들은요 치명적인 질병을 퍼트립니다. 어디? 한 사람에서 옆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